보이고요. 조희정 골키퍼가 장갑을 착용을 했습니다. 자,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개막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 FC 위메인, 오른쪽에 디펜딩 챔피언 인천현대제철 위치합니다. 자, 최소미가 올라오면서 짧게 연 감독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이런 부담감이 함께 공존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정말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게 볼을 빼내는 과정에서 머리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은 네, 득점이 인정이 안 됐군요. 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눈께서 맞아 들어갈 때 더욱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앞선 장면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 마지막 패스가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고 이민아 선수의 슈팅은 골망을 가르긴 했습니다만 득점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심의 깃발 올라가지 않았고 경기는 진행됩니다. 측면 쪽. 자, 줄곧 찾고 있는데 네, 왼발 크로스 올발. 자, 발을 살짝 한번 갖다 대 봤는데요. 조금은 아크로바틱한 그런 네, 슈팅을 시도했던 임선주였습니다. 네, 지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손아연 선수가 정확하게 거길 보고 줬어요. 네, 네, 그리고 임선주 선수 역시도 아, 이거 뒤쪽으로 빼줬던 이세은. 네, 수원 FC 역시도 계속해서 좀 전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발밑으로 줄 때도 있고. 오, 자, 네, 지금 무게 중심 잃지 않고 최유리 볼 지켜냈습니다. 박스 안에서 네, 최유리 과연, 세버버 최유리 완벽한 가마차기 개막전 선제골 최유리입니다. 네, 최유리 선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득점을 올리는 것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무게중심이 잃지 않고 끝까지 볼 소유하는 거 보셨죠? 그렇습니다. 진짜 그 장면부터가 이 최유리 선수의 진가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드리블 장면, 그리고 침착하게 빈 공간을 노린 가마차기까지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자, 개막전에 인천현대제철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던 최유리. 조희정 골키퍼도 역시나 다이빙을 한번 뛰어봤습니다만 타포스트를 바라봤던 완벽한 가마차기였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이 템포를 조절하는 것.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 이 장면 역시도 밸런스를 굉장히 잘 유지를 했고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슈팅을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골키퍼의 시야가 조금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최소미 선수 같은 경우는 한두 발 정도 살짝 더 압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뭐 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최유리 선수가 템포를 조희정 골키퍼. 자, 급하게 처리한 볼이 최유리에게 잡아놓고 짧게 소라야 네, 펀칙!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역시도 이 공수가 또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조금 다급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손아연 선수 역시도 빠르게 슈팅을 시도하면서 약간 조희정 골키퍼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연결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네, 조희정 골키퍼 역시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수 처리한 볼이 최유리에게 잡아놓고 짧게 소라야 네, 펀칙! 슬기가 준비를 하는데 짧게 갑니다. 네, 이민아. 자, 공간 만들면서 오른발 조희정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런 거거든요. 이민아 선수가 저것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차는 모습만 봐도 이 선수들이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좋은 패스인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역시나 이 선수들의 경험을 또 볼 수 있었던 현대제철의 수비 장면. 네, 정말 이 패스 자체도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딱 임선주 선수가 자신이 건드렸다가 이것이 이 전은하 선수와 네바에 전은하가 살짝 돌려줬고 다시 중앙 쪽 뒷공간 네, 노리는 로밍 좋은데요, 패스 좋은데요. 슈즈
어깨싸움에서 홍의지에게 밀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올라가면서 옵사이드 선언이 됐고요. 앞선 장면이었죠? 네, 지금 보세요. 이 추효주 선수가 안으로 딱 들어가다가 킥이 나옴과 동시에 이렇게 골문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네. 이러한 장면이 이 수비의 시야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 FC 위민 선수들이 보여주는 이 사이드 공략법 혹은 깊은 킥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슈팅! 니어 포스트를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 좋은 움직임이었어요. 네. 그리고 슈팅 템포도 굉장히 빨랐고요. 자, 회심의 슈팅을 기록했던 문미라, 하지만 김정민 골키퍼의 손에 안겼습니다. 기회가 오자마자 임선주. 자, 이렇게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개막전 인천현대제철의 최우리 선수의 선제골과 함께 현재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관중으로 개막과 함께 또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에 찾아와 주셨는데 이 따뜻한 봄날 정말 즐거운 축구를 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양팀의 후반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소미가 한 번에 전방으로 가는 로빙 패스. 자, 몸을 던지면서 문미라. 네, 들어갑니다. 문미라! 김정민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밀고 들어가야 돼요. 네, 이 상대방이 뭐 킥을 찬다고 해서 그리고 뭔가 막 패스 동작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주춤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미라 앞쪽 전진 패스, 그리고 최소미가 오른쪽 원터치를 현대제철이 다시 뺏어냅니다. 네, 이승! 좋아요. 왼발! 좋아요. 과연! 오호! 오, 네. 자, 강채림 선수가 끝까지 골문 쪽으로 쇄도를 했고 이세은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은 파포스트를 향했던 슈팅과도 같았던 그런 패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 상황, 이 이세은 선수가 이 공을 따내는 그 장면 역시 볼을 다시 가져왔던 인천현대제철 손아연이 중앙 쪽으로 연결합니다. 장창! 네, 그리고 손아연! 손아연! 뒤쪽에서의 태클! 지금은 최소미 선수의 그 수비 판단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장창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발 밑에 딱 떨어지게 했을 때 네. 이 컨트롤, 볼 컨트롤만 잘 해놓으면 바로 슈팅. 손아연 역시나 스피드가 있는 선수입니다. 오른쪽 연결 강채림, 앞에는 추효주. 강채림 들어가면서 네. 올까요? 리어퍼스트 조이자 골키퍼가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코너킥으로 진행됩니다. 네, 지금도 뭐 스피드를 계속해서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보여줬고 네. 지금 보시면 약간 크로스를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조이자 골키퍼에게는. 그리고 그것이 네, 계속해서 볼을 돌리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오네 좋네요. 있어요, 문미라. 아, 네. 자, 문미라 선수가 또 한번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각도가 조금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대로 옆구멍을 때렸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깊게 들어온 킥,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 두 선수였어요. 이 전은하 선수와 문미라 선수가 이 공에 대한 뭐 소유권이 아직까지 인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둔 패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티아고 킴이 개막진 해설진들 오 지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장창 네. 반대편. 자, 수비의 클리어 골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코너킥으로 진행됩니다. 네, 지금은 일단 수비의 그 뒤커버가 아주 좋았어요. 네. 정말. 역시나 장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날카로운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패스 딱 턴하는 거 보세요. 네. 이 중앙 쪽 짧게 밀어줍니다. 전은하의 힐 패스.
그리고 측면 쪽 공간 굉장히 많고요. 문미라에게 네, 연결됐습니다. 좋아요. 스피드 살리면서 문미라 반대편! 아 정말 완벽했던 패스였는데요. 네. 아 지금도 아 메바이 선수가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꺾어줬던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러한 장면도 있었던 것 같고 일단 문미라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갔고 이 컵백 장면 아 정말 꽤 잡아놓고 네, 뒤쪽 짧게 아크 정면 왼쪽까지 연결됐습니다. 김윤지의 크로스 헤딩 마지막 수비가 어렵게 처리합니다. 달려가는 추효주 추효주 잡아놓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자 트래핑을 하는 순간에 그리고 전은아 오른발을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정말 이 골문 앞에서 네. 계속해서 이제 좀 그냥 다이렉트로 내어주는 그냥 좀 논스톱으로 계속 내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슈팅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전은아 역시나 적극적으로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고요. 뭐 고려은혜 수비원의 경우에는 좀 말도 하랴 이제 축구도 보는 쪽 측면 쪽에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손아연. 네 좋아요. 반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손아연의 크로스 네. 올라갑니다.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네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네. 네 그래도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 결국에는 머리에까지 맞춰내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김은숙 감독은 이민아 선수를 빼주고 정설빈을 투입을 합니다. 지난 시즌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로 시즌 초반 기분 좋은 출발을 했었던 정설빈 선수인데 부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고생했던 그런 선수 정설빈 선수가 개막전에 결국 교체로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설빈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렇게 또 좋은 선택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창의 패스 굴절 조희정 자 박스 안에서 끝까지 한번 쇄도를 했었던 손아연 선수였는데 정설빈 선수도 또 본인의 클래스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잘라 들어가는 정말 잘라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쪽에서 장슬기 이세은의 연결 빠져나왔습니다. 장창 네, 원투패스 넘어졌는데요. 경기는 진행됩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또 한 차례 위험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장창 앞쪽 짧게 손아연 어이진의 수비 지금은 PK를 선언을 했군요. 네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인천현대제철은 개막전의 승리에 대한 이 쐐기를 조금 박을 수 있는 네. 자, 이 장면으로 어이진 선수의 반칙 꼈습니다.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또 한 차례의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키커는 정설빈 정설빈 슛 들어갑니다. 네. 정설빈의 복귀골 인천현대제철 두 점차 리드합니다. 네 정말 정설빈 선수 확실히 이 경험이 정말 남다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희정 선수가 방향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정설빈 선수가 정말 그 템포를 뺏었다는 얘기고 정말 그 각도 그리고 그 궤도가 정말 손에 닿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정설빈 선수가 오른발로 과감하게 왼쪽을 한번 찔러봤고요. 득점 이후에 본인의 이름을 네 이름도 커져서 더 잘 보여요. 중앙 쪽으로 패스 연결 이영서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문미라. 네, 과연 세컨볼 잡아놓고 굴절. 굴절되면서 옆금을 코너킥으로 진행됩니다. 네, 지금도 그래도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줬어요. 네. 와, 정말 득점과 가장 가까웠던 수원FC 위민의 공격 과정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공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송재현 선수였기 때문에